말씀을 안 아니 왜 말씀을 안 하셨대? 뭐 굳이 꼭 말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. 일부러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건 아니야. 나도 보너스 좀 줘야지. 나 일 열심히 하잖아. 따뜻한 내복이나 하나 사드릴게요. 그래, 그렇게 내복 보더만 돈이 더 낫다. 내복에 용돈도 드릴게요. 힘든 가운데서도 애를 쓰시는데 그래도 뭔가 좀 바라시는 점 있으실 것 같아요. 더 좋은 소를 더 좋게 만들어서 좀 명품화 시키고 싶습니다. 아버님이 열정으로는 될 것 같아요, 정말. 너무 열심히 노력해요. 파이팅! 파이팅! 힘든 상황을 오히려 도전의 기회로 삼은 황창수 씨처럼 우리 하루 농가들 모두 힘내세요. 워낙 농사짓는데 그 신경 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네. 그중에서 2년 동안 혼자서 그 우사를 한 땀 한 땀 다 지으셨다는 게 네. 야, 정말 대단하십니다. 아니 이분 특기가요. 네. 모르면 배워서 하자시래요. 배워서. 네, 네. 그래서 정말 배워서 하십니다. 노력하세요. 네. 그리고 이 든든한 가족들의 지원 그리고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우를 키울 수 있다고 하시네요. 우리 전국에 계신 한우 농가 여러분들 파이팅 힘내세요. 그렇습니다. 파이팅 힘내시고요. 네. 한우의 날을 맞아서 특집으로 보내드린 6시 내 고향입니다. 그동안 조금 비싸다는 가격 때문에 서서 이렇게 좀 사 드시기가 좀 망설여졌던 그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자 네. 이곳에서 바로 직거래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었습니다. 서울시청 앞 광장이고요. 이곳은 서울광장 바로 여기서 그 직거래로 한우를 싸게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한우의 날 행사는요. 내일 저녁 6시까지 계속되니까요. 날씨 좀 쌀쌀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서 나들이 기분도 내시고 또 알뜰하게 한우도 구입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저희는요. 오늘처럼 이렇게 맛있는 소식 그리고 네. 재밌는 소식으로 내일도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출연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대천김에서 농협 상품권을 드립니다.